지역 특산물을 생산해온 농가 입장에선 명절을 앞둔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착한 가격과 품질로 대목 잡기에 나선 접경지 농가들의 모습을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포천시의 한 버섯 재배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살집이 두툼해진 버섯들은 평소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700톤 규모인 배양실에선 각종 버섯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50년 역사의 노하우가 담긴 청정 버섯들입니다. 산간 지역이 많은 지리적 이점과 기술력이 결합한 결실입니다. 버섯이 좀그 단단하고 좀 쓴맛이 적습니다. 버섯의 성질이 좋아, 우리가 먹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가 하나의 기술이죠. 남쪽 지역에 몰려있는 사과 주선지와 실력을 겨뤄온 포천 사과도 일찌감치 대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름 전부터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출하량의 99%는 이미 판매가 마무리됐습니다. 깐깐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한 GAP 인증 명품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 사업이 마무리된 포천 사과는 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수도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포천 사과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더 맛있고 단단하고 식감도 좋고 한 그런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령근 홍삼의 주산지인 연천군 장남면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삼의 경우 시중가보다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설시장 겨냥이 착한 가격대로 가능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직거래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30여 농가에서 생산한 인삼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컬 푸드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신 농산물과 그다음에 육년근 명품 인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까지 저희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고 있는 연천군과 포천시의 명품 농산물들. 누군가에게 전해질 선물 상자에는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